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큰 장막터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편 131편 1절로 3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3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눈이 기울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함 놀라운 일을 하려고 심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영혼의 응답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이 말씀을 새 성취될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넓히라고 했으니까 넓히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대로 언약적 도전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을 CVDIP의 삶이라 그럽니다. 언약으로 시작했어. 그냥 바로 성취되는 이 삶이 돼야지. 말씀이 언약, 내 삶이 언약으로 시작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주. 아멘. 말씀으로 그렇게 언약 성취되는 CVDIP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어진 언약대로 이 예언 공동체가 참으로 열방을 얻는 237 망대로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다. 237 망대 이 통로가 바로 3.1조 3운동이다. 3.1조 3운동 가장 중요한 키예요. 3.1조 3운동. 아직도 3.1조 3운동을 만들어 놓고 활동 안 하는 분들 70%입니다. 이 30%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1조 3운동 하나님이 3명이 아니지만 2명이라도 4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운동, 이 생명 운동, 이 전도 운동, 이 사람 살리는 운동 여기에 참여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한 분들 많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전도한 숫자가 3.1조 전도하고 그 비슷해요. 그 비슷할 정도로 막 그런 말 없이 전담도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포럼하면서 그렇게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하자. 교회 장막터를 덜 넓히는 스타트 운동. 이 교회를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스타트만 운동입니다. 스타트만 운동. 지역 장막터를 어떻게 넓힙니까? 4천 망대 운동입니다. 4천 망대 운동을 넓혀 나가자. 계속해서 망대를 세워 나가자. 여러분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여러분 정말 교회가 되면 그게 하여 망대예요. 망대 세워 나가고 237 이 장막터가 되냐? 237 운동입니다. 237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복음 몰라요. 복음 모르니까 치유되지 않지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자.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터로 쫙 만들어가는 이 일에 내가 사실적으로 쓰임 받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성자 효과를 체험해 보자. 영적 성자 효과. 말씀 제가 들었죠. 여러분이요, 믿음의 이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뭐요? 스케일을 체험하게 돼요. 이 좁은 땅에서 말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 때 모든 게 부정입니다, 부정. 단 한 개도 기쁘고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237 상상이나 할 말입니까? 내 하나,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힘든데 무슨 237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입니다. 아니 무슨 어부들이 무슨 땅 끝까지 만민의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그거 모르고 그 무식한 어부들의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지상 최대의 명예를 그것도 떠나면서 까버리면서 너희 해.
아니 뭐 옆 다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럼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모든 족속 딴 거 만민에게 말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현찰로 합니까? 이게 무슨 그런 신앙이?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세상 사람도 아는 방법으로 해야죠.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실행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이 생업 현장, 학업 현장 마찬가지예요. 생업 현장. 뭐 10년, 20년 하다가 깔짝깔짝깔짝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되죠. 세상은 막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막 급속도로 AI 시대가 돼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막 전진짜 가짜를 100% 만들어내는데 여러 영화들 보지만 막 지진이 나가지고 아파트 확 무너지고 막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그래픽을 장난치는 거예요. 전부 AI가 하는 거예요. 다 속인다고 다 속여. 막 비행기 타고 막 그렇게 위험한 그 다 그렇게 조작한다고 이런 시대에 내리 시대에 여러분이 그냥 고정관념에 꽉 박혀가지고 그냥 그 수준에 있으면 이 메시지가 말이야 주님이 이 말씀하신 지상 최대 명령이 멀리 들리고 남의 말까지 들리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생업 현장, 학업 현장. 전부 다 똑같이 한마디로 장막 더 넓히시 바랍니다. 넓히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요. 답답하게 안타깝죠. 그거 어떻게 그 똑같이 그래 5년 10년 그대로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데 바뀌어져야지. 모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각기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사업을 한다. 빨리 시대를 따라가야지. 그래야 그 살아남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막 2000년 전 그대로 그냥 말로 어릴 때부터 20년, 70, 70년, 80년 전 그대로. 그거 다 문 닫잖아요. 세상 말 장사가 안 돼가 다 문 닫아. 교회 다 문 닫아. IMF 왔다, 뭐 코로나 왔다, 넘다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말씀 성취가 안 되니까 넘문 닫지. 맨날 피튀기 싸움을 하다가 다 문 닫아요, 다 교회 다 끝난. 아무 힘 없어. 이 사람 많아. 내 장막들을 넓혀라. 너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네 말뚝을 견고하여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 나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운교회 가는 거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좌우로 퍼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좌우로 퍼진다. 응답이 임한다. 응답이 임한다. 그 말이죠. 좀 더 설명하면 동서남북으로 확 퍼지게 된다. 동서남북으로. 말씀의 장막들을 말씀 따라서 넓혀 된다. 번성한다. 그런 뜻이 번성한다. 계속 부흥된다. 번성한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생명의 장막터, 학업의 장막터, 생업의 장막터 넓어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영혼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매주 금요일 시간에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부른 노래, 이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자,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그걸 표현을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영적 자세로 교회에 와야 될 것이냐? 이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곳에밖에 안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지 계시는 그 상징, 하나님 임재하는 그 상징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생활 할 때도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텐트 열두 개 쫙 제가 열두 지파대로 뺑 성전 중심으로 뺑 둘러요. 성전 중심으로 뺑 둘러요. 늘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중심, 이 성전 중심이 그거거든요. 직분, 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으니 성전 중심. 이거요, 이렇게 되어져야 택함 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교회 가까이 있었냐? 수용로 교회가 로타리 있어요. 수용 로타리에. 로타리 있는데 로타리 아파트라고 로타리 아파트라고 교회하고 요 길 하나 차이. 아파트가 딱 섰어요. 아파트가 이 교회하고 요 요 한 5m 되는 길 사이 길 사이에 아파트가 서서 여기에 사서 들어갔다. 여기. 왜 아파트라니까 교회 오는 거 얼마 걸려요? 1분. 교회야 그냥 교회. 교회에서 그냥 집 딱 나오면 바로 교회라니까. 거리를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강남관 분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좀, 좀 미안하지. 교회 중심으로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누가 뭐 교회 가까이 안 오고 싶냐? 비싸서 못 오지. 이 강서구가 비싸고 부천에서 인천에서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교회 중심 이 택함 받은 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예배 중심이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여기 딱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봤거든요. 구경꾼들 예배 구경꾼들도 있고 그야말로 성전 떨마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나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예배의 중요성 알면서 예배한 분들 다 봤거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아셔야 돼요. 놓치지 마야 될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말이지요.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 행위보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 영적 의미 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는데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너희들 지금 중심이 완전히 떠나 있다.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성전 내 뭐라고 했으면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렇게. 굉장히 지금 책망하는 말이거든요. 형식적 종교생활. 형식적 종교생활. 교회 나오는데 목적이 딴 데 있어. 형식적 종교생활.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신 것이 아니다. 성전 뜰만 밟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붙잡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살펴볼 시편 131편은요 다윗의 전시인데 이거를 겸손의 시편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예배자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적 자세, 겸손한 영적 자세를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방향 맞추는 삶을 영적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방향 맞춰. 사람 안 맞춰. 하나님께만 방향 맞춰. 하나님만 보여. 교회 나오면 하나님만 보여. 아멘. 그 말씀 삼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보여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방향 맞추면서 영원의 인생 작품 만드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지각력입니다. 영적인 지각력. 자, 1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쉽게 말하면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삶을 살아요.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삶. 그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신앙도 하겠단 말이 이 그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뭐요? 지각력입니다. 영적 지각력. 지각력이라는 말은 뭐요? 알아 깨달을 수 있는 힘.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영혼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지각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지 잘났다고 지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영적 지각력이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냐? 마치 기관차에 그냥 막 브레이크가 풀린 기관차처럼 막 달려요. 난 말 안 들어요. 이런 삶의 결국은 뻔하지요. 뻔합니다. 어떻게 뻔해요? 망하지요. 영적 지각력이 없는 사람. 절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 못하지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지 저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지각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밝히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지. 장세기 3장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다 교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교만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유도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자, 이런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교만이 있어요. 누구나 이 교만. 노력 안 해도 쉽게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쉽게 들어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다. 교만. 교만. 그러면서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아, 나는 교만 그런 거 몰라. 아니에요. 누구나 순간 또 있겠지만 교만에 꽉 차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
내가 남들보다 나 남들 안 보는 난 보는 눈이 있어. 난 남들하고는 달라. 이 교만 딱 깔려 있어요. 교만 악입니다. 교만은 최악입니다. 최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이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습 교만하다는 게 뭐 목에 힘을 주서 교만 그거 아니에요. 엄청 가난하고 엄청 실패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교만이 있겠어요? 꽉 찼어요, 꽉 차.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교만이라 그런데 교만이 있는 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끝으로 겸손할 필요 없는 그 겸손입니까? 자세가 겸손해 보면 겸손이냐고요. 속 교만이 꽉 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영적으로요 순간 방심하면 교만이 들어와요. 순간 방심하고 교만이 들어온다니까. 특별히 이런 교만은 사단 마귀의 특성이 있습니다. 마귀 짓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특성이 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 사단의 타락과 그 원인이 나오지요. 본래 이 사단은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사단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천사장이 말이요. 사단이 됐어. 그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었어. 13절, 14절 보면요. 유독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내가를 많이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 천사장이 타락할 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높은 자와 같게 되겠다는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잘 사용한 것이 바로 내가라는 사상이에요. 내가 나를 내 자리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이런 잘못된 영적 흐름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됩니다. 속국됩니다. 포로됩니다. 나중에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오만한 눈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교만은 마음에 시작돼가지고 눈으로 나타나요. 마음으로 시작돼 눈으로 나타나. 잠언 6장 10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눈 그랬어요. 눈이 교만해. 교만하고 오만한 눈.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한다고. 너는 틀렸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중심적 행동을 합니다. 자기중심적 행동.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자꾸. 자기중심이 자기중심입니다. 오직 내 거. 오직 우리 가족 내 거. 이거 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 다윗은 이걸 가르쳐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힘쓰는 것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 출발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죠. 자기 파고, 자기 말, 자기 동기. 결국 자기를 높이는 일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교만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은요 16세의 왕이 올라가지고 52년 왕 통치에서 52년 16세의 왕이 돼가 52년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잘했어요. 요시아 왕이 말씀 시킨 대로 그 선지자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대로 말을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시아와 형통케 했어요. 형통케 했으니까 52도 왕노로 됐죠. 그 험한 세월 그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보여줬죠. 뭐 유대 나라가 막 아주 강성했어요. 그때 요시아 왕 때. 그런데 왕 강성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어. 요시아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께 분양할 수 있는 이거를 이 성전에 들어와가고 우시아가 직접 향단에다 제사장만 하게 되는 그 예배를 자기가 와가지고 왕이라고 와가지고 직접 향단에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건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따라오면서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사장들이 따라오면서 왕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이 요시아 왕이 확 불을 이렇게 분향을 딱 하려 하는데 하려 하다가 확 돌아서서 제사장들이 화를 확 냈습니다. 화를 확 그렇게 내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병이 내는 순간에 나병이 딱 생겼어요. 나병이 딱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 순간. 그래서 왕궁에 쫓겨나고 성전에 쫓겨나고 집에 쫓겨나 별궁에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요시아 왕이. 이렇게 교만은 이렇습니다. 그 뭐 몇십 년 동안 너의 반을 맺는 니나 뭐 니가 뭐 선지자 니나 뭐 내가 제사장 니나 내가 뭔 차이냐 내가 왕인데 몇십 년 왕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자기가 나라를 잘 치다 보면 치리하다 보면 나라가 강성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이렇게 다윗은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기해가지고 그야말로 추격하는 사울왕 아이 추격하다 좀 이제 굴에다가 쉬게 되었어요.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사울왕하고 다 돌아가고 다 풀고 좀 쉬는데 그 안에 숨어있었거든 사실은 다윗이. 그러니까 뭐 그거 뭐 그냥 찌르면 그냥 죽죠. 그냥 부하 그러면 죽일까요? 죽이지만 옷 자르면 자릅니다. 옷 자르면 살짝 옷 자르면 사울왕이 옷차림을 자 증거를 가지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아무리 저렇게 날 죽이려고 악하게 따르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죽여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못해 그런 거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소원이 뭐였냐? 성전 짓는 거였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막 그야말로 막 이 바벨론 백항목부터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나 안 돼. 너는 성전 못 지어. 너 아들을 통해 지을 거야. 이 말씀에 이런 방구 질문도 안 했어요. 대단하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느냐? 영적 지각력이 있었어요. 영적 지각력.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서 아야 지금까지 다윗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영적 지각력이 있는 삶을 살고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제로 영적 집중력입니다. 2절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에 영원한 응답을 처음 하는 뭐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응답을 처음 하는 비밀. 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요거. 영적 비밀 체험. 한마디로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집중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 돼도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냥 예배 아니에요. 오직 예배. 그냥 직분이 아니라 오직 직분. 아멘. 오직, 오직이란 말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번에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뭐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 오직하면서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 만들라. 자,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도전하라. 이 삼각이 원단 메시지. 기다려라. 작품 남겨라. 도전하라. 자, 영원하고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영원하고 정확한 언약. 이게 뭐예요? 갈보리, 감나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언약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 시대, 금토일 시대, 이 도전해라. 우리가 후대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언약들 도전하자고 후대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후대들이 엄청 많아요. 후대들이 어른 숫자 면치 불 차이 없을 정도로 후대들이 확 잘 오지. 이런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 무슨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태반.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안 와. 재미도 없고. 무슨 대화보, 영화보 없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보시면서 제가 뭐 하나님이라도 축복 안 하겠냐. 아니 태아부터 시작해서 언약 심고 있는데 영화 뭐 유아유치 소년 종족 주연권은 내가 참 이 청년들이 말이야 막 그냥 이 새벽기담 특별 새벽기담이 막 교회를 위해 부르짖지 저 종들 위해 이런 불러 부르짖지 하나님 축복 안 하겠냐 이거. 저는 뭐 공짜로 그냥 타고 가는 것 때문에 공짜로 얼마나 정말 중심들이 말이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옥토밭이 이게 지금 이 시대 안 될 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 잘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개개인적으로 다 영적 비밀을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세우는 이것이 영원한 유산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유산이라 후대를 남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자녀가 말이에요 장로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장로 자녀 얼마나 축복입니까? 후대들 언약 전달을 다 하게 되니까 이 축복이 명문가문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장로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축복이지. 아멘. 이런 영원한 유산 남기는 이런 도전해야 돼. 도전. 자녀들에게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언약이 심겨져서 언약 속에 이 렘넌트 문화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라 말이니까. 이 렘넌트 문화 이놈의 스케줄 이 속에 있냐 없냐? 여러분 스스로 자녀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렘넌트 언약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없으면 뻥이야.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 가도 뻥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지 잘났다고 절대로 아버지 말 엄마 말 안 들어요. 언약 속에 있어야 결말을 보시라니 결말을. 수십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언약. 이 유산을 남기는 것도 뭐요? 이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젖된 아이 비유를 통해서 오직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때 아직도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오직 젖만 모든 초점 맞추죠. 오직 젖,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우르대면서 보채는 걸 뭐요? 애들 울때막 보채 울때왜 웁니까? 엄마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엄마 젖을 원해서예요. 그렇죠? 엄마 몰라. 엄마는 뭐 이게죠. 하여튼 젖 달라는 거나 막 보채죠. 젖딱 물어주면 끝나잖아요. 보채는 게 없어지잖아요. 젖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젖을 이제는 먹는 시기가 지나서 이제 젖을 뗐잖아요. 젖을 떼었을 때 엄마를 찾을 때는요, 젖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원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젖을 원하는 게 아니 이제는 엄마 자체를 찾게 되죠. 엄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엄마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좋아. 엄마 품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태야. 자, 엄마 품에서 엄마와 시선을 맞추는 그 아이는요, 모습 어때요? 최고 행복하지요. 최고 행복 그 자체지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젖먹는 아이가 아니고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행복, 참 평안을 맛보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뭐요? 달라지요, 달라. 응?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해서 내 팔자 좀 고쳐보자. 내병좀 고쳐보자. 내좀 이게 안 되는 일좀잘 되게 해보자. 초점 거기 있지요. 근데 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뭐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한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고, 아멘. 이제 잘 성장된 거지요. 예배의 맛을 아는 거지요. 말씀 맛을 아는 거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 자신을 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교회 나가지고 사람이 안 보여. 이 사람 저 사람 이말저말안 들려. 오직 예수와 예수 말만 들려. 이게 정상이 되지. 정상이지요. 이거 못 보는 사람들은 매 사람 말만 들어. 사람 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그거 들리지.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들어. 포럼이 안 돼. 영적 포럼이. 수다 포럼은 돼도 영적 포럼은 안 돼.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 뻥이야.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딴짓 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딴짓하고 딴말 했기 때문에, 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앙이 안 자라지요.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오직의 비밀을 맛보고 누리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날마다 영육간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증거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에게 이 기도 언약문과 비전 기도문을 그렇게 나눠줬죠. 다 나눠드렸는데, 한 주간 그 잡고 기도하라고. 저도 책상에다가 이렇게 유리가 깔려있잖아요. 그러면 앞면, 뒷면에 해서 쫙 누르고 보지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책상에 딱 누르고 보고 또 저는 몇개 있어요. 그럼 같이 가는 성경 쪽에 또이속이 여기도 있고 다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도 있고 수첩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딱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거기 숙이면 다 보이니 기도하라고. 제일 보기 기도하기 좋도록 화장실 가서 오래 있는 분들 화장실 딱 붙여놓고. 뭐 저는 1분도 없습니다. 없으니 그건 굳이 필요 없는데, 어떤 분 가서 30분씩 있다 했던 분들은 딱 붙여놓고 기도하시라고 언약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언약 기도문 속에 그 배경 그림 보셨어요? 보신도 손들어 봐. 그 속에 배경 그림 봤다. 장로들 뻥이네. 이거 전부 다못 봤어.
아이고 막 그렇게 쫙 집어넣었습니까? 세밀하게 못 봤구나. 근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 보면요, 배드민턴 선수가 스트로크를 스매싱 하는 사진 여기 딱 찍게 여기 있어. 배드민턴 선수가 이 스트로크를 탁 치는 요 장면, 요걸 배경 그림으로 깔아놨어요. 왜 깔아놨냐? 궁금하실까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24년 위원장단 및 지역장 이 연합 워크숍 때 건면한 내용이 그들이 있어요. 스포츠 공에 대한 통계를 언급했는데, 선수들이 이 배구공 말이죠. 우리 내가 김연경이를 좋아하는데 이 스매싱을 하죠. 이게 서브를 넣잖아요. 최고 시속이 배구공이요, 120km입니다. 야구공은 이 170km, 축구공은 130km. 그게 좀 까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 만들어 있잖아요. 야구공 170km 하니까 아무리 말 던져봐야 170km 어떤 적 없어요. 160도 잘 없어요. 근데 170까지 나갑니다. 세게 던져. 170km. 축구공 130km. 아무리 세게 쳐도. 골프공. 팍 타이거죠. 아무리 세게 때려도 250km. 나가죠. 근데 가장 빠른 공, 가장 시속이 빠른 공이 서틀콕, 이 배드민턴 공이에요. 배드민턴 공이 뭐예요? 배드민턴 공. 새 깃털로 만든 거예요. 다른 공들은 다 가죽으로 만들어요. 소가죽으로 만들어요. 이 배드민턴 공은 서틀콕, 새 깃털로 만드는 가장 약하지요. 이만 좀 아주 약하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해, 아주 약해요. 이 스매싱을 탁 했을 때 얼마 가느냐? 332km 나왔죠. 놀라운 속도지, 332km.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 손에 잡히는 순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막 대단해 볼지 몰라도 저 자신은 제가 잘 알거든요. 하나님 손에 잡혔어. 이 잡히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힘 없어도, 아무리 배경이 없어도, 저보다 더 배경 없는 분이 유 모시라고. 진짜 배경 없고 저는 표준이라 하는데 믿을 수 없고. 세계보 말씀 받고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이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성경에요, 인물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 보시라고.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그냥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그냥 잡히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배드민턴 선수 서틀콕 스매싱한 걸 탁 넣으란 거예요. 너 별 볼이 없지? 별 볼이 없어도 연약하지? 서틀콕 이 새끼털처럼 약하지? 하나님 손에 잡히면 너 335km 빠져.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딱 조건 하나 있어요. 딱 조건 하나 있어요. 믿음에 도전하는 분만 응답받아요. 도전하는 분, 행동하는 분, 결단하고 그냥 오직 되는 분, 이 사람들만 응답받아요. 네. 과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구나. 네. 말씀을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과 삶의 모든
모든 장막터를 넓히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왔으니까 단 5분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면서 영혼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영적 지각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했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 모든 성도들 2024년도 참으로 예수님 만하는 영감 주님이여 그들을 영적 집중을 가지고 영적 전이며 이중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런 것은 버리가 여정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는 순간이 되게 돌아가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91명의 위원장단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 기도원 용사와 같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자세로 교회의 장막터 후대의 장막터 237의 장막터를 넓히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각력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목회자의 자존심 후대의 모델 237 살리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위안장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기 위해 237 대륙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대륙이 원팀 되어 선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영적 지각력을 갖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사실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모든 대륙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모든 대륙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영혼 사랑하는 장막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의 장막터에 오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적 존재임을 알고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젖된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누리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영적 지각력과 영적 집중력을 통해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기간복을 위한 2024년 이원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